남편과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다시 광주로 올라가는 길이야. 보성과 광주의 중간쯤인 화순을 지나는데 깜짝아. 아. 문자가 하나 와. 부부가 문자를 확인하는데 어? 이게 뭐야? 무슨 이런 문자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장난 아니야?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지? 그분들의 문자인 건가? 아까 두 분, 여성 두 분의. 직접 보여줄게.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.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. 경찰 좀 불러주세요. 아, 나 지금 소름이. 선착장으로 갔다 그랬지? 그 여자 두 명이. 그러면 배를 탔는데 갇혔네? 어, 문자에 의하면. 아, 어떡해. 아, 너무 갑자기 무서워졌어. 이렇게 보내면은 당황할 것 같은데요? 제가 처음 문자 봤을 때 좀 심각하다 생각했어요. 뭐 큰일 났는데, 이거 다급한 것 같은데. 심지어 이 남편은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했대. 절반 정도 왔을 때거든요. 한 시간 거리면은 한 40분 정도 왔을 때예요. 되돌아가야 되나? 차를 돌려서. 근데 돌아간다고 한들 방법이 있겠어? 그치, 배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라면 접근이 일단 안 되잖아.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. 그렇지.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잖아. 그쵸, 신고를 해서. 그렇지.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. 그래서 112에 제가 신고하면서 배 좀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얼른 해결 출동해서 보조 수단을 동원해서 좀 찾아주라. 매주 다급한 상황이다. 장난전 아니다. 제가 몇 번 전화하고 확인도 했거든, 제가.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답장을 보냈어. 경찰에 신고했어요. 납치인가요? 그렇지. 확인할 것 같아. 자, 그랬더니 답장이 안 와. 아. 당연히 전화도 여러 통 걸었지. 아, 제발 받아라, 제발 받아라. 하지만 안 받아. 집에 돌아온 부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. 호의를 먼저 베푼 분들이었잖아.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았겠지. 부부는 밤새 경찰서에도 여러 번 전화를 했어. 혹시 찾았나요? 아직 못 찾았습니다. 계속 수색 중입니다. 자, 다음 날이야. 자, 부부에게 전화가 왔어. 경찰이야. 저 여성분을 찾았습니다. 저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여자들이 두 명 있었잖아. 그중에 한 명을 찾았대. 어디서? 바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. 발견?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. 이미 숨진 상태로. 한 명만? 한 명만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실종 상태래. 부부에게 왔다는 문자 기억나지? 그래. 배를 탔어, 그치? 근데 갇힌 것 같다고 했잖아. 자, 그리고 한 명은 사망, 한 명은 실종인 상태야. 자, 이게 단순 사고일까? 전 사고 아닐 것 같아.